오늘 앵콜 감사합니다. 앵콜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요. 농담이고 솔직히 오늘 그 의상이 약간 좀 얼핏 보면 좀 회사원 같고 해가지고 그지감이라는 곡을 부르는 게 약간 집 나온 사람 같기도 하고 집 나온 회사원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고민은 어디 괜찮았어요? 어때 좀 흥이 좀 달아오르셨어요? 네!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우리 형 그 옆에 좀 불러봐 그 옆에 형 그 청자켓 입은 분 옆에 저를 보세요 저를 딴 데 보세요 가수가 여기 있는데 조명을 이렇게 조명을 막 20개 이상 쏘고 있는데 딴 데를 보고 있으면 어떡해 저를 봐야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흥이 좀 예열되신 것 같아가지고 이 흥을 한바탕 더 끌어올려드릴 곡을 연달아서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뒤쪽에도 좀 괜찮으시죠? 네! 몸이 지금 열이 좀 오르시죠? 네! 자, 어우, 물 빼쳐붙네? 지금 모습을 인간적으로 찍지 마세요. 찍자. 프라이버시가 있지, 이런 것도. 진짜 안 찍고 있어. 뭐가 이쁘다고 다른 가수들 물 마시는 영상이나 이런 거 봤는데 다른 가수들은 박력기게 막 이렇게 먹다가 막 흐르고 막 그러더만 저는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흘려라! 워낙 깔끔거리는 스타일이라서 막 흘리는 꼴을 못 봐 애새야 내가 귀여워 이건 맞아 나 가수상이잖아 귀엽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흥을 더 한껏 더 끌어올려 드릴 노래 나팔바지 해야지 말씀드리면은 제목이 딱 나오는 순간 박수랑 호응을 막 해줘야 그 힘을 받아가지고 가수가 막 이렇게 힘을 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. 아 무슨 한 분 한 분 약간 뭐 눈치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계시다가 눈 딱 맞으시면 눈 맞으. 귀여워. 제 눈이 바빠 눈이.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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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. 제가 다음으로 보내드릴 노래는. 나팔바지 하려고 아니 옆에 두 형님이 앉아 계셨는데 어떤 한 형님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속 계시니까 옆에서 아니 치워 아니 제가 봤어요 주머니 안에서 그러시죠? 귀여워 감사합니다 나팔바지 귀엽다 주머니 안에서 박수 계속 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뺏어 쳐주시네요 어떡해 그러면 귀여워. 여러분들 흥을 끌어올려드릴 나팔바지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!